성교사 이교수님 메아리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합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공독합니다. 1절 말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If you see your brother's ox or sheep straying, do not ignore it, but be sure to take it back to him. Straying, 길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 발견했을 경우에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2절,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If the brother does not live near you, or if you do not know who he is, take it home with you and keep it until he comes looking for it. Then give it back to him. 어찌됐든 그 길 잃은 양이나 소를 발견하게 되면은 주인을 알 수 없을 경우는 우선 집에다가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Do the same if you find your brother's donkey or his cloak or anything he loses. Do not ignore it. 잃어버린 어떤 것을 주었거든 그 주인을 반드시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옷이든 그 아주 소중한 것이든 또 짐승이든지 간에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If you see your brother's donkey or his ox fallen on the road, do not ignore it. Help him get it to its feet. Donkey, 낙이나 또 ox,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넘어졌을 fallen on the road,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얼른 도와줘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A woman must not wear man's clothing, nor a man wear woman's clothing. For the Lord your God detests anyone who does this.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는 것을 원하시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거나 남자가 또한 여장을 하는 것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Detest, God detests anyone who does this. 이렇게 아주 가증한 일. 가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혐오하는 일입니다. 여기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righteousness, 올바른 길이고 도덕적인 길인지를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